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의 자살 위험이 높아 사회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뇨병을 앓는 저소득층의 자살 위험은 당뇨병이 없는 고소득층보다 4.34배나 높았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낮을수록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자살률이 더 높았습니다. 소득 수준의 잦은 변화도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고 등으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지원책을 펴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학회의 지적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릅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는 폭염과 가뭄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이달 하순에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바펜엠 내성 장내 세균독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년 만에 3.3배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립대 8곳에서 2학기 개설된 강의 10개 중 4개 이상에서 이미 수강생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김혜영입니다.